듣기는 is 뭐뭐입니다. 원 하나입니다. 오브부터 밑줄 그으세요. 뭐뭐 둘 중에 하나니까 팩터까지 밑줄 그을게요. 팩터가 무슨 뜻이니? 요인이란 뜻이에요. 요인.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끊어주세요. 누구를 위한? 성공을 위한 하나의 요인입니다. 효과적인 듣기는. 모든 삶의, 자, 삶의 제 아스펙트 하면요. 측면이란 뜻이죠. 모든 측면에서 성공을 위한 요인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번에 별표 치세요. 이번에 별표 친 이유는 뭐냐면요. 소재가 너무 좋아. 야,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 영어에서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스닝이 되게 좋은 적입니다. 소재입니다. 일단 소재만, 소재 좋으니까요. 갈게요. 선생님, 다 찾아볼게요. 3번? 3번 정도 되겠는데?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정도가 되겠다. 방법으로 가면은 4번이 될 테고, 이익들이 나오게 되면은 3번으로 가는 거야. 어쨌든 3번, 4번. 두 개의 이제 서술 전략 구조는 나열이 될 겁니다. 퍼스트 월, 무엇보다도. 네모 칠게요. 사람들은 후부터 가로 열고, 어떤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꾸며주겠죠? Because they are listening well까지 가로 닫자.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are respected. 존경하는 거야. BPP니까 존경받는 거야. 존경받습니다. Truly, 진짜로. Great, 엄청나게 위대한 듣는 사람들은 아, 뭐뭐입니다. 쏘 동그라미 치세요. 쏘는 그냥 안 나와요. 대타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쏘, 대 같이 나오는 거야. 대는요 주어 동사 나오겠죠? 오케이, it makes가 주어 동사 되겠네. 그래서 대 밑에다 적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대를 그래서로 해석합니다. 갈게요. 진짜로 위대한 듣는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너무 드물어서 너무 희귀해서 대 그래서 when you around 네가 you around the one. 그 사람 주위에 있을 때, 이때 원 밑줄 그으세요. 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great listener가 되는 거예요. 원은요. great listener 주위에 있을 때, 네가 있을 때, 이것은 make 만들어줍니다. 너를요, feel 느끼도록 만들어줘. 특별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since는요, 뭐뭐 때문에로 해석할게요. 뭐뭐 때문에. 효과적인 리스너들이 아 러브드 사랑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데이 그들은 can avoid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공통의 스트레스풀한 면들의 많은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삶의 많은 스트레스풀한 거 어려운 일들을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좋은 리스너들은 이지 쉬워요. 끊어주세요. 뭐 하기 쉬워? To be around 되기 쉬워. Around 주위에 있기 쉬워요. 이때는요. To be around에서 이 문장은요. 좀 의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주위에 be around 있기 쉽다는 얘기는요.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표현이에요. 주위에 적으세요. 사람이 많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좀 약간 의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좋은 듣기를 가진 사람들은 쉬워요. To be 있기 쉬워요. 주위에 있기 쉬워요. 주위에 사람이 많기 쉬워요. 그래서 you 너는요 want 원해요 to reach 도달하기를 원해요 아우 그에게 도달해서 그리고 help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들을 그러므로 네모 칠게요 그러므로 when you become 네가 되었을 때더 좋은 듣는 사람이 되었을 때 there 거기에는 will 아마도 있을 겁니다 plenty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to offer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assistance 뭐가 됐어요 도움이 되겠죠 assistance 하면 도움 도움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People, 사람들은 have 가집니다. 경향을 가집니다. have tendency 하면요, 경향이죠. 경향을 가지다. to까지인데요. have tendency to 밑줄 그으세요.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be loyal. 이때 loyal은요, R이 아닙니다. R-O-Y-A-L 하면요 충성스러운 귀족이란 뜻이에요 귀족이란 뜻이고 로얄 L-O-Y-A-L 하면 이게 충성스러운이란 표현이야 충성스러운 다시 할게 사람들은 B 될 가능성이 충성스럽게 될 가능성이 커요 누구에게는? 좋은 듣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They feel 그들은 느껴요 Acknowledged 인정을 느끼고 and 존경받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좋은 리스너들에게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방법이 아니라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 되겠지. 됐죠? 자, 문제 나올 수 있는 구석들이 조금 보였거든요. 자, 일단 형광펜 들고요.
자, 일단 선생님 밑줄 그은 거 밑줄 그으세요. 마지막 문장에 because 다음에 they feel acknowledged, respected 형광펜 밑줄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으로 나올 것 같아요. 빈칸 추론.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을 조금 더 선생님이 찍자면, 문법. 오케이. 일단 문법. 자, have tendency to 밑줄 보세요. have tendenc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해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요. 니네들이 알고 있는 be likely to 이거랑 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 위에요. 들고 가려니까 손이 아프네요. 아, 문법 아까 좀 보였는데? 일단 그 위에 줄에 good listener are easy to be around so you want to reach out and help them 있죠? 자, 끼워넣기 문제. 끼워넣기 문제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그러므로 그 위에 나와야 돼. 좋은 리스너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많고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도달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그게 그러므로 네가 되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끼워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뭐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뭐 문법으로 나올 것 같진 않고 빈칸 추론이나 끼워넣기 주제 제목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제목으로 나왔죠? 자, 효과적인 듣기의 어떤 이익들이야. 주위에 사람이 많고 널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그들이 존경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걸의 핵심 소재는요. 첫 번째 네모 치세요. Effective listening. 첫 번째 줄, Effective listening. 요거 이제 소재가 되는 게 효과적인 듣기에 대한 거였죠?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1. 그래, 제목 구하는 문제지. 또 이것도요. 빈칸 추론 이런지 끼워넣기, 순서 맞추기, 뭐 이렇게 문장이 길어? 일단 가볼게. Police, 경찰은, Redwood City의 경찰은, 요놈이 주어가 되겠네. Begin, 시작했습니다. 동사 표시하시고요. 자, begin은 시작하다죠. 시작하다 다음엔요. to use 써도 되고, using 써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시작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shot sparkle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네요. 우와. They, 그들은요, want, 원했습니다. To go down, 자르기를 원했어요. On gunfire를요. 잠깐만. Gunfire? Gunfire를 줄인다? 줄이기를 원했어요. In the city. 자, gunfire는요, 뭐냐면은, 화약 정도로 보면 돼요. 화약. 총기류. 총기들을 cut down, 줄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도시에서. One shot sharpener는요, 자, 이 sharpener가 뭔지 모르겠지만, 커버서 덮습니다. 됐죠? 자, 지금 덮다라고 하지 말고, 어디 어디를 포용하다, 어디 어디를 커버치다, 뭐라 그러지? 책임을 맡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쓰면 되거든요? A square mile. A square mile 하면요, square가 사각형이야. 사각형. 그러니까는, 가로도 마일이고 세로도 마일이니까는 마일 평방미터 뭐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1마일 평방미터를 커버합니다. 샷 스파르턴은요. 8개의 마이크로폰 마이크들은 아풋 놓여집니다. 자, 이때 풋은요. BPP입니다. 놓여집니다. BPP 수동태예요. 온더 루프 지붕 위에 놓여집니다. 오브 더 빌딩 건물 위에 8개의 마이크로폰이 놓여지고 이 마이크로폰들은 pick up, 주서요. 뭘 주서? gunfire nose. 그냥 총이라고 하자. 총의 소음을 pick up, 잡습니다. 마이크로. 그러니까 마이크로폰인 저 마이크잖아, 그지? 이것은 오직 take. 자, take의 동사 표시하고요. 자, 별표 칠게요. take 다음에 뭐가 나왔어? 7 seconds라는 뭐가 나왔어? 시간이 나왔죠. 그러면요, to 부정사가 나와서 뭐뭐 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약 오직 7초만 걸립니다. 뭐 하는 데는? 보고 하는 데 7초가 걸립니다. 그 총을요. into police, 누구에게는? 경찰에게. 경찰에게 총을 보고 하는데 7초가 걸립니다. 오직. 빠르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레드다. 빨간 점이 on the police map. 그 경찰의 지도에 빨간 점이 shows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그 행동이 일어났는지를. 됐죠? where에다가 의문사 줬고요. 액션에다가 주어 표시해주고 이제 동사 표시하고 의주동 간접 의문문의 형태죠.
어디에서 그러한 행동이 일어났는지를 빨간 점으로 보여줍니다. 그 샷 샤퍼터는요, 스파터는요, 뭔지 알았구나. 리얼리, 정말 워크. 이때 웍스는요, 효과가 있다 정도로 볼게요.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잘 있어요, 효과가. 이것은 로케이드 위치시켰습니다. 그 건파이어를요, 어디 안에 위치시켰어요? 20에서 40피트 안에다가 위치시켰습니다. 레드우드 시티 폴리스들은 아벨 해프 매우 행복해요. 그들의 샤시파터를 매우 행복합니다. 그들은 생각해. 이것이, 자, 끊어주세요. 생각해 다음에 지금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것이 아마도 헬프 도움을 줄 거예요. 뭐를 도움을 줄 거야? 캐치 잡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크리미널, 범죄자들을 잡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범죄자들을 잡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누가 되는 거야? 이것은 뭐예요? 밑줄 친 이것은 왜 밑줄 그어져 있을까?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샷스파터가 되겠죠? 샷스파터? 범죄자들을 잡는데, 크리미널이 범죄자예요. 하지만 그 샷스파터의 비용이 나가요. 많은 돈이 나갑니다. 하나를 파는데요, 벌 20만 달러예요. 비싸네요. 디스파이트 네모치고요. 자, 이거는 전치사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뭐, 요거 대신에 도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도우.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뜻이긴 하지만, despite는 전치사고, although는 접속사니까, 조동사 안 나왔으니까, despite 쓴 거예요. 이것이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 스파르타는요, can be big help, 큰 도움이 됐습니다. In fighting crime, 범죄랑 싸우는데, 그래서, 샷 스파르타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1번 갈게요. 1번. 스팟, 찍다란 표현, 점을 찍다란 표현인데, 건파이어, 총기가 있었던 곳을 찍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 아니죠. 2번 할게요. 높은 기술은 is very useful. High technology가 매우 유용하다. 잠깐만, 이것도 괜찮긴 한데, 우리 샷스파터에 대해서 얘기했죠. 3번.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To use, 샷스파터를 사용된 비용이. 야, 제목인데, 샷스파터의 유용성에서도 나왔잖아. 그지? 비용이 든다만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3번에다 답하면 낚인 거예요. 그 경찰은, 리플레이는 뭐지? 주도 리플레인 해야 됩니다. 억제해야 됩니다. 억제? 권의 사용으로부터 억제되어야 됩니다. 뭔 소리야 이게? 사운드 테크놀로지, 소리 기술이 도와줘. 경찰이 건파이어를 위치시키는데 도와줘. 다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자, 소리 기술 밑줄 오세요. 소리 기술. 사운드 테크놀로지는요, 뭘 얘기하는 거야? 샷스파터를요, 다른 단어로 얘기해 준 것 뿐이죠. 도와줘. 경찰이 건파이어가, 총기류가 어디서 있었는지를요. 됐죠? 총기 발사가 어디서 있었는지를. 자, 여기는 뭐 크게 좋은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자, 3번 위에다 적을게요. 일치 불일치. 이건 뭐 일치 불일치 정도 문제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일치 불일치 정도의 문제. 자, 그래서 연습해보면 이거지. 샤스파터는 소리를 이용한 기계이다. 맞지? 샤스파터는 8개의 마이크로 이루어져 있다. 맞지? 샷스파터가 총소리를 보고하는 데는, 경찰을 보고하는 데는 7초 이상이 걸린다. 맞아? 틀려. 틀려. 왜? 오직 7초밖에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앞에 온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넘어가자. 잠깐만요. 4번. 요거 하면은 5개 남았어. 우리 기운 내서 할게요. 선생님이. 나는 힘들어. 우리는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아까 했었던 거 한번 적어보면 이거랑 똑같아. Have a tendency, tendency to랑 똑같은 거예요. tend to가요. Have a tendency 이렇게 쓸 수 있어. to까지 똑같겠죠. 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think,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of 뭐를 생각해요? 잠깐만요. think of 네모치고요. as 동그라미, as 네모 치세요. think of A, as B예요. 그러면 A를 비로소 생각하다, 간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식물들을 뭐로써? 가구로써, 퍼니처로써. 그 자연 세상에 퍼니처, 가구로써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들은 don't move, 움직이지도 않고. and 그래서, and는 그래서가 되겠네. 그들은 또 make sound, 소리도 내지 않아요. 하지만 식물들은 talk to 이야기합니다. 서로서로 이야기, each other, 서로서로 이야기해요.
올드타임 밑에다 적으세요. 줄곧 내내 항상. 줄곧 내내 항상. 줄곧 내내 항상 서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벗에 별표 치세요. 벗에 별표 쳐. 여기서 주제문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는 그냥 가구야.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내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걔네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줄곧 내내 항상 뭐 하고 있는 거야?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끝났네요. 그리고 그 언어는 is 뭐뭐입니다. 케미컬입니다. 자, 케미컬 아니고 케미컬, 화학 물질입니다. 화학 물질. 아, 화학 물질로 대화를 하나 봐요. 한번 더 보자. Over the years, 수년 동안, 수년 넘게 과학자들은 have reported, 보고했습니다. 끊어주세요. 뭐를 보고했는지 보자. 그 different가요. 보통 니네들 다른이라고 해석하지만 지금 뒤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한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다양한. 이게 훨씬 더 해석이 깔끔해져요. 그래서 식물들의 다양한 형태들이 release, 방출합니다. 컴파운드를요. 자, 컴파운드를 방출합니다. 컴파운드는 뭐 화학 물질, 아, 저기 그 뭐라 그래야 돼? 컴파운드 가루랄까요? 가루들을 방출합니다. 어디로다가? into 에어로다가, 공기 중으로다가 방출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웃하는 식물들을 돕기 위해서 컴파운드를 방출한다라고요. 다양한 형태의 나무들이,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공기 중으로 컴파운드들을요. 이웃하는 식물들을 돕기 위해서 방출한다라는 것이 보고되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자,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네요. 이러한 화학물질은 warning, 자, 경고합니다. 아, 이 화학물질의 경고들은 모두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spread, 그 목적이 뭐라는 얘기야? 자, to spread다가 적으세요. 퍼트리는 것이라고 적으세요. 것, 퍼트리는 것. 정보를. About, 뭐뭐에 관한 정보? 다른 식물들의 질병이나 디지스, 질병, 인페스테이션 하면요. 인페스테이션 감염 정도로 이렇게 감염. 끊어줄게요. To spread, 퍼뜨리기 위해서로 가자. 위해서가 낫겠다. 퍼뜨리기 위해서. 똑같은 목적이 뭐야? 퍼뜨리기 위해서 정보를. 뭐뭐에 관한 어떤 한 식물의 질병이나 또는 감염에 대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서. So,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can defend, 방어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정보를 퍼뜨리기 위한 똑같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To find this out. 자, find 밑줄 긋고 out 밑줄 긋고요. Find out 하면요. 알아내다라는 표현이야. 알아내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몇몇 과학자들은 그러고 식물들을 길렀습니다. In the two plastic, 두 개의 플라스틱 컴파트먼트로다가 했어요. 커넥티브도 가로 열고요. 튜브까지 갈았죠. 튜브에 의해서 연결된 컴파트먼트.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하나의 식물은 worse, infest, 감염됩니다. 바이 동그라미 치세요. 어떤 흔한이야. 이제 common pest 하면 common이 흔한이란 표현이고요. 흔한, pest가 해충이란 표현이에요. 해충. 흔한 해충에서 감염되어집니다. 그 코만 동그라미 치세요. cutworm caterpillar인데, 자, caterpillar만 밑줄 쳐요. caterpillar가 뭐냐면 지네요, 지네. caterpillar 하면 지네. 그러니까 발 여러 개 달린 놈들을요, caterpillar라고 그래요, 보통. 알겠죠? 그래서 cutworm. 뿌리를 잘라먹는 애벌레, 야도충, 야도충. 야도충의 그 흔한 벌레에서 감염됩니다. And 그리고 place, 놔요. a wind, 윗바람에다가, 뭐요? a wind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And 하나가 감염이 돼. 바람을 안고 그래요? 바람을 안고? 바람을 안고? 아,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안고 반대하면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더 디아더는요. 나머지 화분 하나가 되겠죠? 나머지 그 하나는 워스나 인베스트 감염되지 않았고요. 앤드 그리고요 플레이스 다운윈드 어디에 넣어줬어요? 바람을 아까 난 등지고 했었잖아. 어빈드가 그지? 그럼 맞바람인가? 어빈드는요? 바람 부는 방도? 맞바람으로 놓여졌습니다. 다운윈드 그 맞바람했던 그 식물은요 월에 후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커덤 커터필러에 노출이 됐어요.
그 결과는 보여줍니다. 끊어줄게요. 그 식물들은 대포도 가로열고요. 이전에 near 아픈 이웃 근처에 있었던 그 식물들은 be able to 할 수 있었어요. 디펜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더 잘 뭐뭐에 대해서 커덤 캐터필러에 대해서 더 잘 뭐 할 수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람에 따라서 바람을 맞바람으로 하고 있던 애들은 바람을 타고서 가면벌레가 왔겠지. 그 얘기냐? 노출된 거잖아. 일단은 갈게요. 답을 먼저 찾자. 이거 답 4번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 포지션의 중요성이 아니죠. 답이 1번밖에 안 되겠다. 식물에서의 케미컬, 화학 물질의 롤, 역할. 모아주는 거야. 화학 물질 역할. 잠깐만. 아우, 씨, 담 들렸다. 알렸다. 아닌데? 이것도 좀 부족한데? 2번. 식물의 질병 퍼지는 것 좀 아니고. 3번. 하우트 아니고. 5번 됐다, 5번. 병에 걸린 식물들은 도와줘. 건강한 식물들을 레지스트 저항하도록, 질병에 저항하도록 도와준다. 이 정도가 되겠죠? 됐죠? 잠깐만, 문제를, 잠깐만, 선생님이 문제를 연구해볼게. 어떤 문제 나. 자, 준비. 형광펜. 형광펜 들고요. 지금. 지금 이거 조금 그런데? 자, 빈칸 추론으로 나게 되면은 좀 두 가지 문장이 좀 됐거든요. But plant 두 번째 줄에 but plant talk to each other, talk to each other all the time 정도가 생략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빈칸 추론으로 맨 밑에서 그들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맨 밑에 depend be able to defend themselves better against cotton caterpillar 여기까지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뭐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To find this out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몇몇 과학자들은 식물을 길렀어요. 두 개의 플라스틱의 칸막이에다가 연결된 튜브로 연결된 칸막이에다가 두 개를 길렀어. 끼워넣기 문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뭐요? 이 식물들이 정말로다가 그 정보를 주고받는지 안 주고받는지를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요. 디스의 동그라미 치세요. 금장 디스의 동그라미 치세요. 디스의 동그라미 치면 이 디스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라고 너네들한테 물어보겠네. 그럼 뭐요? 그 식물들이 서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정도가 되겠죠? 위에 있는 문장으로 하면 좀 더 세련할 거고요. 그냥 대충 그 정도 내용 알고 있으면 틀린 문제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굳이 문법을 한번 또 볼게요. 굳이 문법을. 문법이 또 나를 부르네. 문법 가야지 그러면. 맨 밑에요. 맨 밑에 줄에 가로친 부분이 있죠. 헤드빈 밑쪽에서 헤드빈. 할 수 있었던 게 먼저야. 아픈 거 근처에 있었던 게 먼저야. 아픈 거 근처에 있었던 게 먼저가 되겠죠. 그리고 대각어가 되겠고요. 그 윈 문장에 그 다운윈드 그러니까 바람을 맞바람을 했던 애들은 노출되었습니다. 비 익스포즈도 노출된 거야. BPP예요. 뒤 수동이 되겠죠. 그 위에 문장에 보면은 infested, was pested, one plant was pested 밑줄 감염된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placed of wind의 placed의 동그라미 그 밑에 placed down wind의 placed 동그라미 이 정도 보면 되겠고. 감염된 것들이 was pested and placed 해갖고서는 BPP인데 앞에 있는 비동사가 생략된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되고 있는 거지. 그 윗문장 to spread 그 윗문장에서 퍼뜨리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중요 보니까 spreading 나와도 틀린 거예요. 자,
자, 그 위에 네이버링의 밑줄, 네이버링 ing가 있죠? 이웃하고 있었던 능동으로 보는 거야. 식물들이 손에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웃하고 있는 능동으로 본 거야. 이디 쓰면 안 됩니다. 막이 정도면 됐죠, 뭐. 그죠? 오케이, 넘어가세요.